자, 꽉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개장 특징주부터 몇 가지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난 8월 3일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저희 잠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명신산업. 근데 그 명신산업이 그 이후로 쭉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은 24% 넘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오늘, 오늘은 일단 뭐 한 1% 정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표가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에 대해서 지금 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신산업의 포인트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부품과 함께 신기술이 접목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변화 요인 네네.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분기까지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결국엔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는 매출이 한 70% 작용합니다. 그러면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또 기가팩토리 계속 짓고 어떤 연간 200만 대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차익 매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하락한 게 억울하다. 네. 이렇게까지 억울하면 이제 누가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 청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갈 수 있다고 보면서 좀 약간 뭐 비중을 좀 줄이실 분들은 줄이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한 단계 레벨업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친환경차의 경량화 수의 기대감으로 이제 명신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가 바로 이 건설주인데요. 건설주의 경우에는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뭐 네. 11월께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뭐 네. 여기에서 그 정말 600조 원인가요? 굉장히 큰 규모의 건설 수주 기대감, 뭐 원전 수주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주택 공급 대책은 폭우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된 상태긴 합니다만 네. 건설주 쪽 어떻게 바라볼까요? 건설주 쌉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분이 오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만 형님. 네. 네. 이분이 오시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단독 보도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단독 보도에 대한 위험성 아니면 또 리스크는 약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사 내용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나온 거 봐서는 네. 많이 진척된 게 아닐까라고 되면 아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동안 오일 머니로 돈 많이 벌었죠. 네. 이걸로 뭔가를 또 어떤 변화를 끌고 가는데 한국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중동에서 건설할 거 있으니까 시켜봤더니 좀 잘하더라. 맞아요. 그러면 관심이 높죠. 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11월입니다. 네. 9월, 10월, 11월.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대감 정도로 오늘 반영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건설 대책이나 네네. 아니면 또 오늘 또 원자력 관련된 회의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계속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못 가서 지수가 좀 힘들지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섹터 쪽의 하나로 보시되 많이 싸니까 움직이는 변화도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정부의 정책 발표가 나오면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많은 물량을 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리의 달인이시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오늘 개장 특징주도 볼 텐데 바로 이쪽입니다. 덴티움인데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나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한 6%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실적 나오는 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100% 늘었죠. 매출액 30% 늘었죠. 자, 덴티움 지금도 괜찮을까요? 일단 떴죠. 네. 실적 발표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후속으로 뭘 대응할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임플란트 업체들, 오스템 임플란트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괜찮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텍이나 뭐 레이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맞긴 맞는데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좋았으니까 3분기에도 좋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걸 노리시되
아마 속도 차원으로 보게 되면 한번 강했던 것도 차익면을 바꿔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마 임플란트는 여전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는 전략은 흔들릴 때 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매수 전략 덴티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잠금 해제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려서 잠금 해제 DK락입니다.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출에 강하다. 뭐 DK락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LNG 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피팅 또 밸브 이런 거 만드는 업체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은 네네. 제가 어제 준비는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가격대로 보다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올랐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DK락은 지금 분위기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밸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팅 밸브 쪽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용접용과 개장용이 있죠. 네네. 그러면 쉽게 말씀하면 계측 장비용입니다. 그래서 용접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발표했던 성광밴드나 태광 이쪽이 가장 또 강점이 있고 네. 저희 개장용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거. 또 이번에 BMT 실적 발표했죠. 네. 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다 실적 발표하고 봤더니 다 좋더라. 그럼 DK락도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는 입장들이 오늘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매출의 68%가 수출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그 마크 이런데 써 있습니다. DK락이라고. 네. 그래서 DK락입니다. 아. 자기 브랜드가 회사 이름입니다. 네네. 아. 네. 그렇게 된 아주 특이한 회사고요. 보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처가 한 300여 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중에서 조선 해양 플랜트 이쪽으로 벌써 강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움직였었고 네. 또 하나 발전 설비 쪽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원자력, 화력, 수력, 원자력 쪽도 되죠. 네네. 예, 근데 원자력 쪽은 중요한 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함께 또 수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쪽, 뭐 정유시설 이런 쪽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발전 설비나 플랜트 쪽 거기다가 조선 해양 설비 뭐 다 들어가게 되면 중화학 쪽에서 관심 있는 섹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품업체다.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K락이 사실 여기저기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피팅 밸브 업체의 재부각. 재부각이라는 데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쓰고 봤더니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냥 네네. 저희는 그냥 레몬 리서치입니다. 네. 거기서 그냥 나왔던 제 생각을 피력한 건데. 근데 일단 지금 성광밴드나 앞서 잠깐 BMT 이런 회사들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과거 한때 저희가 이쪽 피팅 밸브가 어떤 산업적인 호황이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강했었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사양의 길로 오다 보니까 네. 이쪽에 그때는 한때 뭐 중국 업체나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하던 게 다 도산된 데서 많습니다. 네네. 지금 아마 좀 나 좀 피팅 밸브에서 좀 친해 라고 하는 회사들은 한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또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조선업황의 수혜를 또 받는다는 쪽으로 봤을 때 국내 빅3 쪽으로 다 들어가고 해양 플랜트 업체 쪽으로 들어간다. 수혜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발전 설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LNG 쪽 수요를 계속 또 끌어다가 발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플랜트들 계속 건설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에 따른 수혜를 또 계속 충분히 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 북미 쪽이 한 20%대, 유럽이 21%대. 그러면 북미는 LNG 수출하려고 터미널 건설할 거고요. 네네. 또 유럽은 받으려고 수입 터미널 건설하고 또 플랜트 건설한다. 다 좋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또 피팅 밸브가 보급받는데 하나 팁을 더 드리게 되면 네네. 다음에는 강관입니다. 강관이요? 네. 강관 네. 쪽도 다음 차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도 한번 또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수주가 작년에 한 900억대 정도로 봤었는데 올해는 1200억대 더 늘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도 실적의 변화를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결돼서 CNG라고 하는 천연가스 충전소 네네. 이쪽에도 들어가고 수소 관련된 쪽도 들어가고 이러면 또 그쪽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다. 또 어제 나왔던 뉴스는
항공 쪽에서도 피팅 밸브 들어갈 때 인증받았다. 다 하네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쪽은 안전 폭발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안전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규격을 획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온갖 기대감이 있는 산업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건데 자,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반기 실적이 그러면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2020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네네. 코로나19 때인데 실적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 한 게 확인이 됐고요. 84억 대. 근데 올해는 130억 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빠르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주잔고 확인되면서 나오게 되면 올해 이후부터는 실적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후장대 업종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은 당연히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에 대한 변화를,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가 중요성이 변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그렇겠네요. 또 하나의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DK락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일단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매수가는 11,000원대 밑으로 보면서 일단 한번 출렁임대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았었는데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13,000원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14,000원대까지도 봐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다음 레벨업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워낙 좀 크게 그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DK락이었고 두 번째는 오 좋습니다. 대상입니다. K푸드 대상.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되게 잘 제가 냈습니다. 아, 네. 저는 예 이런 네. 되게 잘 지었어요.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K푸드 트렌드의 수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음식료 업체가 재조명을 받고 있죠. 네네. 어제 보니까 CJ 제일제당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음식료 업체도 갈 때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변화를 쫓을 만한 좀 저평가된 기업이 없을까? 네. 근데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 저평가가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조미료 장류. 네네. 조미료는 그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미원. 네. 원래는 여의도에도 미원 빌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름은 안 바뀌더라고요. 네. 대상 빌딩 아닌가 싶긴 한데 뭐 하여튼간 네. 네, 그런 쪽에서 있고 장류 있고 거기다 김치 있죠. 종갓집 김치. 네네. 네. 그리고 뭐 이러고 보니까 뭐 IR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도 사 먹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HMR 같은 냉동식품이 있는데 그중에 라이신 같은 경우도 CJ제일제당과 비슷한 구조죠. 네네. 이쪽 바이오 사업부에서 같이 나오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이쪽의 변화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라이신이라고 하는 사료첨가제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장류라든지 전분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이 대상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음식료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아요. 요즘에 그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음식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그래도 꽤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네. 가격을 한 두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못 살겠다, 인상해야겠다. 인상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그다음부터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음식료 업체 입장 쪽에서는 어휴, 곡물가 내려갔으니까 음식 가격 내려야겠네. 그렇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대로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우리 고생했으니까 요 정도는 수익을 보겠습니다라는 입장이겠죠. 네. 그렇게 돼서 스프레드가 벌어진,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가는 떨어지고 가격은 유지가 되고. 네네. 그럼 이게 보통 어떤 쪽에서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체는 또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부터는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빠르면 4분기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분기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반영해서 미리 주가가 이제 들썩이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합니다. 네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아마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0년도 때 보게 되면 그때 거의 비슷하게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됐는데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나왔던 변화가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대상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서 거의 3배 이상 주가가 나왔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게인 2010 다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전분당이라든가 라이신의 주원료가 옥수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밀보다 옥수수의 안정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네네. 또 수혜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또 그러면 음식료 업체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곡물을 수입을 하는데 네네. 수입을 하게 되면은 원달러가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수출이 확대가 된 종목들은 이 환율 쪽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겠죠. 네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충분히 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낮다라고 보게 되면 대상의 수출 비중이 35%입니다. 거기다가 동남아, 북미 쪽에서 수출 증가된다. 미국 사람들도 쌈장 먹네요. 고추장 먹고 이렇게 되면은 수혜가 되는 측면들이 확인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교롭게도 이제 가격을 다 올려놨는데 그때부터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되기 시작하니까 대상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언제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실적 전망은입니다. 네, 일단 음식점 업체들이 그래도 단기적인 호황은 네네. Q의 확대 속에서 나왔던 게 아마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그때 보통 저희가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집에서 뭐 배달 시켜 먹고 HMR 뭐 이런 거 해 먹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서 한번 Q의 성장 확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작년에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거 끝나고 올해는 다시 성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680억 정도 한 1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변화가 이제 분기 실적 쪽으로 보게 되면 빠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3분기보다는 3분기도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4분기 때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되면 이에 따른 변화 지금 한 영업이익 400억대로 추정을 하는데 예상으로는 한 500억대 중반까지는 빠르게 4분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통 보기로는 지금 시총이 8천억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싼데 네.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배, 7배 정도 사이로 보는데 더 밸류가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저평가가 실적 호전과 함께 만나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배당도 3.5%대 실적 좋으면 좀 더 주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땡큐 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변화들은 계속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인데 올해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1,6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상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한 며칠 사이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이밍 잡는 게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럴 때는 한 23,500원대 전후로 해서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4분기 때 흐름들과 함께 한 3만 원대는 충분히 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쌉니다. 네. 네. 그래서 손절가는 한 2만 1,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잠금 해제 두 가지 종목은 DK락과 그리고 대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